종합물류 관련주를 이제 앞으로 더 뜨거워질 테마주로 보고 계신데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물류 대란입니다. 뭐 사겠다는 거 수요는 너무 많지만 공급이 지금 날리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뭐 물류 대란 때는 그 운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파생된 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당분간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렇게 또 장기화될 조짐이라면 종합물류 관련주는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 시기에서는 이 물류 관련주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수혜주, 피해주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은 뭔가 우리와 밀접한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면 바로 이 물류 관련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뭐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물류 관련주를 눈에 띄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또한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외출을 조금 잘 못하다 보니까는 온라인 쇼핑도 증가하고 있죠. 또 해외에서 직구라든지 직배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송 이 서비스에 대해서 선호도가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물량 증가도 뒤따라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약해져야 될 텐데 이게 계속 강화가 되다 보니까는 계속 우려감도 쌓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출도 조금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분간으로서는 관련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물류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 관련주 섹터에 보면 동방도 있고 KCTC 있는데 한때는 또 쿠팡 관련주로도 좀 급등하기도 했던 추세가 있었죠. 좀 섹터 흐름도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좀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들의 흐름 보니까는 최근에 이렇게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주들의 경우는 조용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주 중 하나의 동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경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바닥권에서 지지를 하려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매물대 구간을 지켜내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지 라인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상황만 조금 더 잘 넘겨지게 된다면은 그래도 충분히 이런 수익성이라든지 또 개선 기대감을 인해서 반등세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련주 KCTC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지켜내 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류 관련주들을 뭔가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가격 라인을 지켜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상황 봐서는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종목보다도 이렇게 덜 영향받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가 만약에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배송 물량에 대해서는 꾸준히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라든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서 어쨌거나 수혜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관련주들의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어서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마무리할까요? 네. 이 안에서 제가 최선호주 태양로지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상 통관과 그리고 프로젝트 운송을 제공하고 있는 종합물류 서비스 기업인데요. 일단은 이제 태양로지스의 경우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8%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 법인의 경우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현지 영업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중국 횡단철도와 같이 운송 그 철도 운송을 통해서 서비스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는 ISO 탱크라고 해서 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했는데 실적 기반으로 해서 ISO 탱크와 그리고 2차 전지 물류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가속화로 좀 신사업을 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물류 사업의 경우가 오히려 헝가리 법인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폴란드라든지 북미
북미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태양 로지스의 일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오히려 방향 자체가 우상향으로 좀 틀어지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개를 드는 모습이 긍정적이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평선도 이미 정배열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이렇게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전고점 이상까지도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의 흐름 보셔도 안정적으로 5월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용 로지스의 경우는 오히려 이 시국에서는 꼭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최선호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9,950원에서 제가 만원 사이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9,450원, 목표가 1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태용 로직스까지 매매 전략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테마 이슈는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